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이 있는데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두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땅에 쏟으니까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는데 이번에는 바다에다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물이 다 어떻게 돼? 이 죽은 자의 피같이 이렇게 되고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3분의 1이 배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했는데 이 둘째 대접재앙에서는 전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접 재앙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거기 셋째 대접 재앙 16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는 땅에다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고 세 번째는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강과 강물이 다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도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나일강을 가서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이 뭐로 변했어요?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매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물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게 보니까 나일강, 하수, 운하 모든 물이 고여있는 곳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지팡이로 치니까 전부 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이 애굽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애굽만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세 번째 대접을 쏟을, 이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는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얼마나 강들이 많고 얼마나 호수가 많고 얼마나 이런 그 운하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물과 모든 물 근원이 전체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엄청난 식순환이 생겨날 것 같아요.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일곱 인 재앙이 있다 했잖아요. 네, 일곱 인, 이제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이 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뭔가 별 같은 것이 바다에 이 물 근원에 떨어졌는데 그 물이 전부 다 쓴물로 변해가지고 그것을 마실 수 없고 그걸 모르고 마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셋째 대접을 물, 강과 모든 물 근원에 그게 여러분 어때? 대접을 쏟으니까 다 피로 변해가지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만 그러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제 이 재앙들이 보면은 일곱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나팔재앙에서는 어때요? 3분의 1. 대접재앙에서는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긴 예를 들어서 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대접재앙을 쏟을 때는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런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재앙보다는 일곱 나팔재앙이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이 그 진노나 그 영향력, 이 재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모든 물근원이 피로 변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없어 핏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데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는 목사님들 가운데 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이런 분들은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40일 동안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저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금식에 대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영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죠. 담배를 계속 오랫동안 피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끊으려는데 안 돼.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것을 잘 안 끊어질 때는 금식을 하면은 이게 빨리 끊어져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보면은 어떤 내가 뭔가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 나쁜 어떤 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신앙으로 살려는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금식하면서 할 때 하면은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물과 강의 근원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물을 이제 마셔야 될까? 그러니까 핏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핏물을. 근데 왜 이런 핏물을 마시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인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죠? 예. 이건 이제 미혹이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붉은 말. 이것은 뭐라고요?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은 이건 전쟁을 말한다겠죠? 엄청난 살육을 가져오는 전쟁이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 탄자가 이거는 마지막 때 있게 될 엄청난 기근, 식량난이 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걸 말씀. 그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요 이렇게 한다 했잖아. 하루 종일 일해봐야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 보리 석 대밖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식량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사망과 기근과 검과 또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4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죽어요. 그럼 지금 70몇 억인데 80억이라고 하면은 20억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인을 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제가 지금은 그 숫자 정확히 얼마 전에 뭐 전 세계적으로 해서 20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더라. 다 합치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20억이면은 이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구의 4분의 1이 80억이라고 하면 20억이 죽으면은.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때냐. 하늘에 제단이 보이는데 그 제단 밑에서 막 순교한 성도들이 거기 다시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6장 9절부터. 거기,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겠죠.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어떻게 돼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냐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죽이고 피 흘리게 한 이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제단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막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신원해 아니 우리의 그 이 원한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막 탄원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예, 두루마기 있죠? 그 흰 걸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께 그러면 그리고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의 그 원수 너희들을 피 흘리게 한 그런 자들의 그 피값을 내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셋째 대접 재앙이 뭡니까? 진노의 대접을 땅 이 강과 물근원에 쏟으니까 전부 이 강에 있는 물근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로 변했다겠죠. 거기 16장 5절부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다. 자 다시 6절 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제 이 모든 강과 그 물근원이 피로 변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핏물을 마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를 예수 믿는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런 박해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강과 물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의 그 죄를 결코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 또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주일날 저녁에 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자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핏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또 블레셋, 미디안, 에돔, 이런 모든 열국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런 헬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박해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들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10대 박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그래서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주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개인을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내쫓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여러분 보면 다니엘을 송사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알 수. 또 다윗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했던 시므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대머리였던가 봐요. 근데 막 조롱했던 그런 아이들 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잡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축복해 주면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호해 줘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다 사람 죽이고 전과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딸 시포라하고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들이 살게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그 길을 공격하거나 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을 먼저 거기서 피하도록 그렇게 다 해주시고 나서 그 땅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을 축복하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그런데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하나 나오면은 교회발 이렇게 가지고 계속 교회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가장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처럼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천지에서 나온 것 그걸 때부터 해가지고 신천지는 뭐 이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데 교회발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감염돼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뭐 하면 그것도 교회발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고 방역 이런 그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 언론들이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막 교회를 지금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엄청 힘들죠. 여러분 여기 목포는 그래도 뭐 지금 나은 상황인데 서울은 여러분 어때요? 1년 이상 지금 교회를 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교회 안 간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 게 아닌데 계속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교회발 하고 이렇게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 엄청나게 지금 한국 교회에 타격을 가하고 있어. 지금 통일부 장관했던 이인영이가 예전에 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할 때 뭐냐면 작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재편하는 종교 재편을 하겠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거 뭐냐면은 전대협이라고 있어요. 전국 대학생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 주사파들 맨날 아침에 그 애들이 학교 가면은 김일성 만세 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불렀던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제도권 정치권으로 돌아가지고 국회의원 달고 배지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이걸 아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회주의 운동을 해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기독교가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북한에 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냐? 그때 김성주였죠. 김일성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김일성이 북한의 우리 조선의 대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은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다 그 외갓집이 강영섭 강 이렇게 아주 전부 다 목사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김일성도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너무 이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북한이 훨씬 기독교가 더 교세가 세고 부흥하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남쪽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산주의를 거기다 뿌리내리고 성공하기 전 교회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김익도를 속였는데 그 목사님을 김익도 목사님이 그 김일성이 거짓말한 걸 모르고 막 교회마다 대형교회 막 모이는 이런 교회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김일성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정권을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기독교 지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면 기독교를 막 정부에서도 그러고 왜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소모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식당이나 관공서나 회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왜 다 그룹끼리 모여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교회는 못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 한국 교회를 어떤 해롭게 하고 파괴하게 한 이런 나쁜 지금 그런 전략들이 있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니?
무서운 것이 기독교계 안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영이도 뭐냐면 집사예요. 정세균은 안수 집사예요. 근데 막 이게 봐봐요. 정세균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 이낙연도 뭡니까? 집사예요. 근데 이건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예전에 우리가 여기 2014년 10월 우리가 9일 날 입당 예배를 교회 드린다고 할 때 이낙연이 도지사였는데 저희 교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낙연이 이제 여기 와서 입당 예배에 와서 이제 여기서 축사를 하겠다고. 저는 정치인들이 오는 걸 솔직히 좋아를 안 해요. 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오면 예수님은 어디 가고 도지사 오면 도지사가 막 더 이렇게 그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싫으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뭐 도지사나 시장 이런 온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온다고 한데 이제 하지 말아갈 수 없으니까 축사 순서에다 딱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비서관들이 두 명이 왔더라고요. 10분도 안 남았는데 비서관들이 먼저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도지사님 자리가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준비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아니, 교회에 자기가 입당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들어와야잖아요. 그럼 집사하면 예배를 들어오는데 예배를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와야 되는 도지사 자리가 어디냐 그러고 성경을 준비하는 제가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이제 입당 예배한 날 좋은 날입니까? 꾹 참고 이제 저쪽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앞에다 이제 자리를 지정석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한 10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비서관이 와갖고 그런 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도지사님 못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순서지에까지 다 나갔잖아요. 이거에 앱의 순서지에까지 누가 말한 거 좀 꼭지가 돌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서관들 두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뭐라 해놨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요 이제 뭐 한 거 아니지만 막 어쩔 바를 모르더라고요. 막 몸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싸부치고 이제 다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그때 총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갑자기 이제 부탁을 해갖고 목사님이 좀 축사를 뭐 도지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총리도 했고 집권당 대표도 했고 지금 또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총리하고 있고 또 인영이도 자기 장인이 뭐냐면 목사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그런 좌파 목사인데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인영이도 집사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기독교계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모든 정권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첫 번째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막 그러 정세균이 너 봐보세요. 막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아니 왜 그 처음에 예배를 잠깐만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뭐 한 두 주만 뭐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계속 1년 이상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면서 하니까 왜 이런 차별을 하면서 하냐 해도 막 굉장히 목에다 핏대를 세우며 이러면서 교회만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런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성도들 수근수근하면서 욕하고 막 성도를 막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 저주한다 했잖아. 그 성도들을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말하고 성도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 자기를 축복해 줄 건데 성도들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도 보십시오. 제가 자식이 몇 명 있는데 이놈들이 놔두고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하면서 헐뜯고 이러면 어떻게 돼?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어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를 욕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냐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그러니까 양들에게 뭐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하니까 이 양들로 구별된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 우리 주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그 다음에 염소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병들고 옥에 갇혀서 찾아보지 않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말해요.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 임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임금이 누구냐면은 예수입니다. 근데 임금이 영광으로 인자가 영광으로 임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인자 그리고 나중에 인자가 이제 예수님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양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를 대비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들어가라 그래요. 천국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왼편의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때 재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장이라 하잖아요. 24장이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게 쭉 나오죠.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하실지 이게 또 나오잖아요. 예, 25장에 처음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해를 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안 되길 바라고 욕하고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죠.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를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런 가르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종이 잘못했거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막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맥살을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포에 두 교회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려니까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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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피켓을 들고 이 회중석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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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목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때 가서 따지든지 뭐하든지 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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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을 법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질서가 있죠. 그게 창조 질서라는 게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도 이건 세상 정부의 질서가 있어. 그래서 뭐라 했어 우리가? 너희가 어떤 재판장을 비난하지 말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고 하나님 이런 거 아니면은 순종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세우는 질서예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질서란 게 있거든요. 이게 영적. 이게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지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죠. 근데 질서가 있는데, 막 이게 어떤 목사들을 맨날 그 어떤 교회를 어떤 장로님이 개척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사님을 얼마나 쫓아내는지 막. 이 동초등학교 옆에 예전에 그 지금도 이제 무슨 성결교인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 어디 옛날에 진짜 목사님들 많이 쫓겨났어요. 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요 또 쫓아내. 다른 사람 불러 또 마음에 또 쫓아내.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거야. 누가 그 교회를 개척한 터줏대왕 같은 장로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자들 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지금 보면 한국교회 분쟁 이런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분쟁도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막 분쟁하죠. 본당파 어디 교육관파 이렇게 하고 같은 막 교회에서 예?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뭐 또 아니면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죽을지 죽을지. 제가 98년대 하늘을 열려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들었던 것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어떤 죄를 예수님 믿어도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말씀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상숭배를 계속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가지고 지옥 가. 성령해방죄를 죄. 그 다음에 배교에 예수를 부인하고 또 다른 종교로 옮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 주님의 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것을 찢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제가 주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너무나 충격이. 그렇게까지 이게 무서운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이 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담임 목사랑 해도 개척교회로 했어도 담임 목사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 청경을 받았고 목사가 왔다 그러면 더더욱 못해.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 목사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해. 다 완전한 더 정말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다 모두가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죄성이 많이 있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모두가 다 정말 순수한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잘못하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이 그런 어떤 잘못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목사하고 가서 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막 주의 종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역대상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거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세우는 영적인 질서 이런 것을 깨뜨리고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받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아에 거기 보면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나오죠. 제사장의 심판자의 그 모습으로. 근데 일곱 금초대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그 오른손에 뭐를 붙들고 있어요?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이 뭐라 했습니까? 일곱 교회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일곱 이 하나님의 교회 사자를 주의 종들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허물이 보이면 더 기도해 내가 목회자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막 주의 종을 있잖아요 쫓아내고 막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언론 또 정부 이런 거 가운데서 이제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개혁 뭐 보면은 막 실천연대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 얼마나 이름은 좋아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있어요. 평화나무 순 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서울대 전에 교수했던 어디 이제 뭐 사회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는 손아무개 목사라고 있어요. 유명한.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이런 KBS나 뭐 MBC나 YTN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한국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번에도 예배를 드린 이웃을 생각했는데 왜 예배를 드린다 하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방아무개 목사 등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막 공개적으로 그 세상 언론에 나가서 계속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도 CBS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CBS를 방송을 그만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 CBS가 이 기독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일반 세상 방송보다 더 막 이게 뭐예요? 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세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막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걸 가감없이 막 더 해버려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광주 CBS 본부장했던 김진호 본부장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4월 30일 날 이 CBS 사장 선거가 있는데 그분이
사장에 이제 그때 여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다자녀 출산 거의 했을 때 그 김준호 본부장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된다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CBS 사장 그거 이제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다 이제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여기 어떤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 또 그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와서 저는 언제 선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김준호 그분이 사장 선거에 나갔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좀 그래도 CBS에 거의 다 좌파들이 잡고 있는데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광주 본부장으로 왔을 때 광주에서 그 염주체육관 이런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뭐 동성애 반대 집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김준호 본부장이 와가지고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교회가 아니 CBS에서 이런 거 하냐. 굉장히 이분은 그런 어떤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CBS 사장님이 되면은 CBS가 개혁이 되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득권층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방송을 그냥 안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뭐 CBS도 하고 설교 전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올라가면은 제 그 설교가 조회수가 만 회가 넘어요. 이제 이렇게 만 몇천 회 어떤 좀 된 것은 한 2만 회도 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데 이제 설교 거기에 이제 그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올려놓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도 뭘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교인들 간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세상에 안 믿는 법정에 가서 절대 분쟁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겠냐? 너희가 천사들도 다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재판장으로 있는 데 가서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근데 보면요 무슨 교단에 뭐 분쟁이 생기고 교회 뭐 분쟁이 생기면요 세상 법정에서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고발하거나 어떤 목포에서 그랬다네. 저기 하당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작년인가 작년에 한 말씀 드리죠.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잘 아는데 굉장히 순수한 분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막 장로님들 하라는 게 이분도 안 하고 저분도 안 하고 막 계속 다 안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책임을 맡아갖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검찰에다 30번도 이상 고발을 했어요. 30번도 이상. 무혐의 처분하면 또 고발해요. 무혐의 처분하면 또 고발하고. 이런. 그 목사님이 만약에 뭐 횡령해 못다고. 근데 영수증 같은 거 하나라도 없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영수증 다 있으니까. 아니, 검찰이 무혐의 처분 30몇 번을 여러분 어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노예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이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노예를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 교단의 노예를. 그리고 한국성교단체연합회라는 독립교단 성교단체연합회라는 거기로 가입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 그분이 굉장히 표정이 밝고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얼굴이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검찰에 가서 한 번만 딱 검찰 앞에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민주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검찰에 불려가기만 해도 무서워요.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뭔데 경찰서만 가도 사람 치고 아는데 수사과 이런 가면은 근데 얼마나 많죠. 근데 30번 넘게 가서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가 이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에게 그 애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하고 주의 종들을 해롭게
죄 중들을 막 뭐 이렇게 쫓아내는 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비방하는데 앞장선다든가 이런 거 하면요 다 자기는 물론이거니와요 다 자기 그 뭐예요 예,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유 들어보면요 뭐 교회에서 일하다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계속 그냥 비난하고 막 하는 이런 일이 앞장선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암병이라는 교통사고 이런 거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기 꿈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웃의 목사를 통해 은혜 못 받겠다 도저히 나는 판단만 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살 곳으로 가야 돼 여기 안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얼른 갈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이 가는 게 빠르지 만약에 여러분이 다 나가라면 어때요? 저는 빨리 보따리 싸갖고 나갈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나는 보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 막 거기서 절대로 죽어도 안 나가려고 또 하는 분도 있고 안 나간다는 사람도 죽어라 쫓아내려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고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다윗이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나 왔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네. 뭐 죽이자고 막 장군이 그러잖아요 장군 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옷자락만 베갖고 그거 가지고도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완전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중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셋째 대접이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지금 탈권위주의 이런 게 돼서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나라의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막 뭐 너무 험한 말로 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들의 강단의 권위가 교단의 권위가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그 가정이면 가정, 그 사회면 사회 그 교회 이런 것에 어때요?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없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운영이 되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 부모님의 아버님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런 권위를 딱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무조건 자식이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정말 버릇없는 자식 그리고 이런 어디에 갔어도 사랑받지 못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전에 이제 학원에 강의를 5년 정도 했으니까 가정교육이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사람 A도 없고 너무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게 뭐 엉망이에요 엉망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 근데 요즘 젊은 이 부부들이 보면요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아이 너무 막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다 가정에서부터 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배워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 아래 복종하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우리는 어떤 그 예전에 굉장히 어떤 가정의 권위, 이런 사회 권위가 그런 질서가 딱 서 있는 그런 거였는데, 잘못된 서구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무너지면서 가정 해체되고,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그 교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국가에서도 그러고,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한 다섯 번째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접, 다섯 번째 대접까지 하려는데 세 번째 대접까지만 해야 돼. 이게 지금 너무나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좀 강조는. 네, 여러분 거기 6절에 있는 말씀,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성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린 자들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 합당.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이 내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한 거 곧 나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형제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이 형제를 무시하고, 이 형제를 함부로 하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 잘못된 지금 가운데 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들 어떤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인본주의, 물량주의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이 사건으로 통해서 세속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크나큰 지금 벽에 부딪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다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막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